참 예수님, 오늘은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1년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 몇번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그리고 루르드의 성모 기념일, 또한 어머니 탄생일이 있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로 선포됨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인공도 조연도 아닌 그저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존재감 없이 사셨습니다. 구원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참혹한 순간까지 곁에 있었고 시신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비참하고 고통의 마지막 선상까지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묵상하라고 권고합니다. 어느 날70 중반이 된 어머니가 기도하러 오셔서 수녀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96세인데 살짝 치매가 오셨고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식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자 손녀 재롱보며 살고 싶은데 시어머니 모시고 20년을 살다 보니 어떤 때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습니다. 품에 안아드리며 많이 힘드시군요 했더니 뛰쳐나가고도 싶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위로를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쁜 마음입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면서 자신과 비할 수 없이 더 고통스러웠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며 성모송을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견디어내는 신앙인의 모습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을 맞이하며 거듭되는 고통이 언제 끝날까 막막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고통에 위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밤새 벽에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으며 사시는 분들, 그 아픈 마음에 함께하며 기도해 드릴 테니 오늘 댓글로 기도를 남기시면 매일 새벽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제가 바친 기도시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어머니의 위로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위로자이신 어머니여, 상처난 마음 드리오니 낫게 하여 주소서.
지칠 때나 힘겨울 때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의 도움 어머니. 오늘 고통의 어머니가 영광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믿음을 지니시고 인내로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